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증시의 전반적인 방향성 함께 탐색해 볼 텐데요.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시장은 일단은 뭐 네. 뉴욕 증시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9월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세요? 뭐 9월 증시는 일단 다음 주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후가 되면 또 이제 그 FOMC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흐름은 조금 이제 관망세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8월 달에 주요 이벤트들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뭐 실적들도 좋게 잘 나왔고 뭐 잭슨홀 관련해서도 뭐 큰 어떤 노이즈 없이 잘 마무리했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는 이제 좋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지만 어쨌든 이제 고용이 조금 둔화되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혹은 금리 상승이 좀 둔화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증시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급이 상당히 좀 개선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 한 일주일 동안만 본다고 한다라면 선물 쪽에서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그러니까 일주일뿐이 아니라 8월 21일부터 보신다면 거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약간 이제 삼성전자에 편중되긴 했습니다만은 9월 1일부터 외국인이 한 7천억 정도. 엄밀히 따지면은 9월 1일 하루만 보면 삼성전자를 거의 뭐 5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실제 순매수는 거의 한 1조 가까이 된다. 이틀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고 납포가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600포인트가 상당히 조금은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6월달, 7월달, 8월달에 형성됐었던 자리, 고점이 2600에서 2650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 다만 한 2600에 한 20포인트 때까지 어떤 제한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설사 뭐 시장이 좀 뭐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들로 인해서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500포인트를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중반까지는 한 2600포인트 중반까지 어떤 제한된 상승, 현재 지수 기준에서 그리고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2500포인트 중반 정도의 조정, 그래서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좀 계속해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미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가 어쨌든 이제 4.2% 내 전후로 해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여기서 계속 좀 횡보한다라면은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좀 급하게 오른다든가 하락하든가 하면 하락을 하든가 한다라면 조금은 증시에는 부정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중국이 계속 부양 기조가 부양이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 한 2주 사이에 한 6~7건의 부양책이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신용 리스크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신다라면 증시의 상승 그 상단 밴드 혹은 하락하더라도 하단 밴드를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아마 삼성전자가 네.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국민주로 부활하는 네.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약간 나오고 있고 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이제 전고점 돌파한다. 라는 네. 커멘트 남겼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난 금요일에 상승이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요. 6%가 야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기도 하는구나라고 느낄 정도였는데 일단은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참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정말 먹여 살리는구나라는 어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줬는데. 생성형 이제 인공지능 인기로 이제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딸려서 뭐 DDR5의 수요가 같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이제 HBM은 물론 삼성전자도 HBM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이닉스와 비교해 본다면 한 1.5세대 뒤처진 HBM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HBM은 거의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4분기부터는
차세대 HBM을 양산에 거의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DDR5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하이닉스 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었죠. 특히 그 지난달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보시면 하이닉스의 D램 점유율이 30%대까지 늘어났거든요. 원래는 하이닉스가 20% 중반, 초중반 정도의 점유율이었는데 30%까지 늘어나게 된 거는 이 HBM의 영향이 컸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가 4분기부터 엔비디아 쪽으로 해서 HBM3를 공급을 할 예정이고 12나노급의 32기가 DDR5 D램을 좀 개발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약간의 이제 분위기가 삼성 쪽으로 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어저께도 하루를 보신다라면 그동안 하이닉스 향이었던 뭐 이스페타시스, ISC 뭐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어저께도 이스페타시스가 거의 3% 정도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3%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던 부분들 본다면 당분간은 좀 삼성전자 향 기업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심텍이라든지 TLB 같은 기업들, 특히 TLB는 이미 그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서버용 DDR5 관련된 매출이 전체 그 상당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 향 매출이 많았었는데 삼성 쪽으로도 상당히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도 역시 조금 긍정적인 흐름들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보고 왔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좀 숫자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역 수지가 뭐 3개월째 불황형 흑자다. 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근데 반도체는 보니까 11개월 연속 일단은 뭐 내리막이고 약간 좀 둔화되긴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8월 달은 적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그렇죠. 계속 중간중간 이제 10일 단위로 그 무역 동향 발표했을 때 8월 달은 좀 적자가 아닐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예상의 흑자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에너지 수입이 좀 급감했었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유가가 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에너지 수입이 42% 정도 감소를 하면서 뭐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데 근데 원래는 여름이기 때문에 그쵸. 조금 수요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꼭 불황형 흑자로 보기엔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출 감소율이 조금 전월 대비해서 좀 개선됐다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반도체도 수출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 본다면 약간 개선되는 부분들은 일부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 이제 수출을 견인한 거는 자동차, 조선, 뭐 이런 콘텐츠 이런 쪽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9월 달 더 한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연속해서 7월 달, 8월 달 연속해서 수출이 늘어난 섹터는 자동차 조선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월 달에도 뭐 그렇게 갑자기 뭐 급감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것이 또 이제 3분기 실적으로 어떤 기대감으로 반영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주들은 이제 한 8월 초, 7월 초까지 중순까지 올라왔다가 애체가 좀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자동차는 전혀 오른 게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약간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오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이럴 때 좀 모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현대차라든지 SL 같은 경우 특히 SL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전기차 모두 헤드램프를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전기차 판매가 약간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부품주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뭐 서현 이화라든지 뭐 성화이텍 같은 기업들이. 근데 SL은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좀 적다라는 걸 본다라면 상당히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조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업종도 또 봐야 될 텐데
중국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보니까 이 통계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좀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중국 관광객 관련해서는 어떤 업종 보고 계세요? 저는 약간 소비주들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그전에 이제 미용 쪽 처음에 이제 규제가 여행 규제가 완화가 됐을 때는 미용 쪽 시장을 좀 보자, 미용 의료기기 쪽을 보자고 말씀드렸었고 관련된 기업이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된 것이죠. 한 달이 좀 안 됐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또 패턴이 변화가 된 게 좀 단일 감정. 좀 이제 그때는 이제 한국, 중, 일본 모두 여행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수혜가 조금 예전보다는 못하지 않게 효과가 좀 적지 않겠냐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약간 반일 감정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조금 더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비주죠?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 관광객이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자료를 제가 보내드린 게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관광객이 유입이 됐을 때 마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최근에 보면은 팬데믹 때 그 호텔 점유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90%까지 늘어나게. 그러니까 그 리오프닝 작년 연말 리오프닝이 되면서 호텔 점유율이 90%대까지 급격히 급상승하는 것이 보여줬었고 또 삼성증권에서도 지금 보는 게 여행 규제가 이번 해제가 되면서 인바운드 관광객이 좀 가파르게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전망되는 자료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라면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또 이제 뭐 9월 말 정도 되면 우리나라도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만은 중국도 그런 연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관광객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중국이 뭐 경기가 안 좋다, 뭐 소비가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리오프닝을 할 때 그때 뉴스를 찾아보시면 코로나 기간에 중국 사람들이 저축한 돈이 최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조에서 많게는 1200조 정도가 누적되어 있다라고 조금 분석된 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지금 소비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해외로 나와서 좀 소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계속 부양책을 좀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저는 약간 소비 관련된 면세점 관련된 기업들도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이번 9월 달부터, 그러니까 그 공항에서, 롯데 면세점이 빠지고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아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실적이 좀 반영되는 게 있고, 또 더 현대라는 것 때문에 이미지가 좀 변화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뭐 호텔 수요라든지 또 면세점 관련해서 중국 관련된 예전에도 수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장품 쪽을 보신다라면 어찌됐든 약간 이제 중소형 화장품사라든지 또 이제 뭐 색조 시장 이런 것을 좀 본다라면 컬러레이가 그 색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원재료를 좀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홍콩 기업인데 우회 상장된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반일 감정이라고 표현했는데 규제를 할 때 특정 그 원료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수산물만 규제를 하지만 특정 원재료 관련해서도 많이 규제가 이루어진다라면 뭐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규제가 아예 안 받겠죠.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 그러면 실적도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소비주 짚고 왔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어제 핫했던 정유주 좀 보고 갈까요? 유가가 약간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진짜 좀 전망하기가 힘든 게 사실 경기를 전망하는 거여가지고 그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유가가 연말에는 100달러 간다가 지금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100달러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90달러 돌파는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연말로 갈수록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그 석유 유가의 수요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즌에 들어가게 되고 또 지금 오PEC 회원국 중에 하나 이게 뭐 큰 국가도 아니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가봉에서 약간 군사 쿠데타가 좀 발생한 부분들도 좀 있어요. 이것이 어쨌든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뭐 큰 국가 중에서는 사우디는 여전히 감산을 유지하겠다라고 했고, 러시아도 지금 자율 감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러시아 쪽에서 그동안 원래는 좀 우회적으로 좀 공급을 뭐 인도가 됐든 중국이 됐든 이런 쪽에 공급을 좀 많이 해주면서 가격 안정화를 꽤 했었는데, 러시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그 감산을 좀 하려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본다라면, 유가가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수요는 뭐 크게 그 늘어날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만은 공급 측면에서 계속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유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SPR 관련해서 비축유를 4주 연속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전혀 잡히지 않는다. 최근 7월 1일부터 7월 달부터 보신다면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한 30% 가까운 유가가 지금 상승을 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유 재고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 또 계절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날씨가 덥긴 합니다만은 정말 좀만 지나면 금방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방이 조금 더 나온다라면, 최근에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14달러 때까지 정제 마진이 7, 8월 달, 특히 8월 달에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14달러까지 올라왔는데, 보통 정제 마진이 한 5달러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손익분기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한 14달러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정유사들이 3분기 실적이 좀 좋을 수도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SOIL이라든지 GS가 좀 강하게 올라갔었던 것들이 그런 영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유가가 어쨌든 조금 더 올라간다는 인식이 생긴다라면 이들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화학주들도 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뭐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애경유화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약간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인도 쪽에 대해서 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도 쪽에서 약간 화학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 요소가 되고 있어서, 정유주가 좀 부담된다라면 저는 화학주들도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관련해서도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